네, 출발 증시하나요?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1월 효과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제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볼만한 중소형주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죠.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주초에 약간 지수가 출렁했습니다만 이제 가파르게 좀 회복이 됐고 또 환율 시장도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만 옐런 효과도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볼수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돋보였던 게 이번 주에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거죠. 밤새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실적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 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팡이라든지 마가라든지 큰 대형주가 이끄는 지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국 증시도 바로 그러한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겠지만은 덩치가 큰 절대 주가가 뭐 상당히 20만 원, 10만 원짜리 기업들이 하루에 10% 등락을 보이니까 그만큼 코스피의 강세, 대형주의 강세 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죠.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제 대략 1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죠. 지수 관점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중소로 조금 나눠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 형태고 시가총액 구성으로 대변되는 대형주를 보면 대형주가 대략 10.8% 정도가 올랐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현대차가 포진된 게 대형주죠. 그리고 이제 중형주, 시가총액 이 300위권 이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대략 6.7%. 그리고 그 바깥에 맨 후순위로 봤을 때 6.9%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높다는 걸좀알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가 바뀌면서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이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전자나 기아차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들어온 거죠. 결정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의 이 대형주 매수 현상인데 왜 그럼 들어올까를 보게 되면 오늘 또장 초반에 아마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조금 더 장 개시되고 나면 또 봐드리겠습니다만은 대형주 쪽에서 계속 호재가 터지는 겁니다. 호재라는 게 단순하게 뭐, 어떻게 보면, 그뭐 한다더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EPS 전가의 전망치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개인 투자가들이 대형주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고, 통상적인 현상은 보통 연말에 대형주 강했다가, 1월 달에 중소형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연말에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1월 달에 빠지게 되고, 빠지고 나면 이제 그게 중소형주를 가는데,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봐왔던 거는 조금 다른 신고가에서 만들어낸 이례 현상이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이제 뭐좀 가격이 낮은 거 중소형주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막 사고 그렇게요. LG전자도 막 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오죽하면 개미란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미란 표현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죠.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하고 맨날 일만 합니다. 배짱이는 놀면서 배를 튕기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 쪽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지금 보이는 물론 그게 어떤 세력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는 주식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그리고 저금리라든지 뭐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괴리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이러한 투자가들이 약간 순수 투자가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시장에 때가 묻은 투자가라기보다는 정말 진성 투자가라 보기 때문에 장의 체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좋다 평가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내용을 한번더 차트로 좀 보면 이게 결국에 키움 증권 이제 영문에도 나오는데 제가 좀 이쁘게 캡처하려다가 못했는데 좀 가만히 보면 보라색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노란색, 코스닥보다는 약간 올라 있는 걸 보실 것 같고 우측에 포인트는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좀잘 봐주시면은 보라색이 이제 올라갔고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바로 여린 녹색의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대형주 조금 강하다는 해서, 물론 이제 이 외중에, 뭐 최근에 우주 테마라든지 개별주들, 뭐 비메모리 반도체 많긴 많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건 코스피 쪽에서
대중수로 나눴는데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또 코스피나 왜 그렇겠습니까?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가 대부분이 전차군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아 정말 전차군단이 강하고 전차군단의 매수가 세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전차군단에 대한 개인들의 사랑이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거를 조금 숫자로 한번 보죠. 네.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략 10조 정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누적 순매수 현황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텍스트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9조 4천억 정도를 대형주로 샀다고 해요. 어제까지 누적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례적인 게 중소형주는 1조 2천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대략 8배 정도를 대형주에 많이 매수한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냐면 작년도 9월 달, 작년 1월부터 한 3분기까지, 3월까지 보니까 그때는 대형주를 총 36조를 샀는데 중형주를 그래도 10조 정도 샀어요. 그러면 3대 1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뭐 3을 사면 중형주 1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지난해 4분기부터 바뀌게 됩니다. 4분기부터 바뀌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대형주 선호 현상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를 좀 봤더니 결정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이 뭐 주식을 그냥 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실적의 전가치를 전망하는 것을 12개월 포워드 EPS 전가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증권사 컨센서스, 이거는 이제 보통 컨센서스가 나오는 적자 기업은 뭐 EPS 전가율이 없겠죠. 컨센서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올해 전망치를 보니까 대형주가 대략 44.9%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가 37% 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면으로 좀 보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특징이 있는데 대형주는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이익 폭보다는 이익 안정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뭐 10조, 11조, 12조 절대 크기로 말하거든요. 그 이익을 안정성을 보통 강조하고 퍼센테이지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장률이에요. 그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천억을 1조를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천억 벌다가 1500만 벌어도 50%가 증가하는 거고 대형주들은 10조 벌다가 갑자기 15조 버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통상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이익 성장률이 높다고 그래요. 안정성 면에서는 대형주고 증가폭에 비해서는 성장률인데 약간은 지금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대형주에 대해서 성장률까지도 좋게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의견이 좀 치밀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갔던 것은 대형주들의 실적이 워낙 돋보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오려면 실적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도 좀 체크해봐야 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장을 조금만 한 3개월 전과 조금 돌려보면 우리나라가 11월 달 장과 12월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겠죠. 11월 달, 12월 달 장에 결정적으로 올라갔던 것은 11월 달이 바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었는데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했던 10월부터 11월까지 가면서 대형주 쪽에서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대부분. 서프라이즈가 엄청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형주 쪽에서 거의 다 나온 거죠. 이게 좀 특징이었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정적으로는 그래 대형주가 실적이 좋으면 처음에는 대형주가 가지만은 시차를 두고 나서 중소형 쪽으로 가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마 장 열리면 삼성전자 인텔 이야기가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네. 삼성이 약간 비근한 예로 인텔의 CPU 부분을 위탁 생산을 가져오게 된다면 밤새 물론 인텔은 이 부분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장 마치고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관련 삼성 관련 뭐 인텔의 파운드리를 하는 관련 부품주나 장비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결정적으로는 지난해 뭐 3분기부터 계속 시작을 했고 4분기부터 시작을 했고 어닝스 EPS에 대한 증가율이 올해 지금 대형주에 좋기 때문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형주를 노리시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거나 예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낙수 효과가 들어온다는 의견이 실제적입니다. 이 포인트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현기차가 달리면 반도가 다는 거고 삼성이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으면은 반도체 장비나 IT가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증권사 자료나 여러 가지를 좀 취합을 해보면 어떤 섹터가 제일 좋을까를 봤더니 IT 그리고 헬스케어, 경기 소비자 순으로 가장 좀 전망이 좋다고 하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IT 장비 부품, 이거 반도체 이야기죠. IT 장비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자율주행도인데, 자율주행도 예전에는 실제 이야기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기업군도 좀 할만하고, 약간 이거는 사족 아닌 사족인데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바로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 방안을 조금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갑자기 코스닥을 늘립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만약에 코스피 쪽에서 이 마켓을 구성한다 그러면 코스닥 비중이 1-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밖에 되지 않는 이 코스닥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거는 다시 한번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는 낙지 효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화 돼서 네, 확인되는 것까지는 좀 봐야 하는 거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제 인덱싱 전략이고, 인덱싱 전략 중에서도 트래킹 에러, 추적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 이 결정이 필요한데 그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네. 두고 기대감으로 놓고 일단은 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뭐 아까 IT 부품, 뭐 또 자동차 부품, 뭐 전기차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낙수 효과 기대하고 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중소형주라는 건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타 증권사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와 여러 가지 좀 취합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와 저의 의견을 좀 같이 보태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 이제 중소형주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습관적으로 코스닥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순위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의 구분이 아니고 시가총액 경치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 증권사들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 자금들은 항상 실적이 돼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저의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증가율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대주주의 주식이 매도가 없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김범수 회장께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증권사 자료를 좀 분석한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지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한 2-3% 이상 증가하면서 대주주 지분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지난 금융시대 쪽에서는 리스트를 이렇게 SK 머트리얼즈부터 쭉 뽑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 10개 정도 리스트 SK 머트리얼즈, 만도, 스튜디오 드래곤, 뭐 DB하이텍 쭉쭉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나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하고 보면 BGF 리테일, 대한유화가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자리가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SK 머트리얼즈, 만도, 스튜디오 드래곤, DB하이텍 또 ITM 반도체, PI 소재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를 3-4% 정도를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업들의 주가를 밀면을 보면 SK 반도체는 반도체 소재에서 그다음에 SK 계열입니다. 하이닉스 가장 안정적인 실적 프로를 갖고 있는 거고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서 오히려 현대모비스보다는 저는 만도의 상대적인 메리트를 높게 봅니다. 현대와 아마존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만도가 조금 더 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같이 끌고 안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거고 최근에 가장 핫한 OTT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중심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주가 1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하고 가장 핫했던 것은 바로 DB하이텍이죠. 네, 오늘도 아마 강세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뭐 DB하이텍이라든지 만도라든지 SK모티리얼즈 그리고 PI 첨단 소재 바로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LG의 롤러볼폰이 불을 지폈으니까 뭐 이러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